1페이지에 어린 음악대 반주법을 익혀보고자 합니다. 어린 음악대의 코드는 G 코드와 D7 코드, 이두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먼저 G 코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손을 위로 보게 해서 엄지를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리고 손목을 약간 내쪽으로 꺾어서 이런 거울을 보듯이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타의 첫 번째, 두 번째 칸 뒤에, 두 번째 칸 뒤에 엄지를 살짝 갖다 붙이는데요.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듯이 붙여야 됩니다. 이 엄지가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눕거나 그리고 구부려서 붙이면은 좋지 않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이렇게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일렉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건 사실 맞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들이 어떤 기타를 먼저 하셨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경우에는 나중에 연주를 하기 위한 그런 자세도 필요하고, 좀 보다 이제 아르페지오를 했을 때음 하나하나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 자세가 중요한데, 엄지가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걸쳐서도 좋지 않겠습니다. 뒤에 펴서 이렇게 살짝 중간 정도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붙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손가락을 보겠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4개가 남았는데, 이 손, 집게손가락이 1번, 중지가 2번, 약지가 3번, 새끼가 4번, 이렇게 손가락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줄을 잡으실 때, 이게 1번, 이게 2번, 3번이라 했는데, 3번이라는 것은 약손가락을 의미합니다. 약손가락인데, 기타에서 맨 아래줄, 하나, 둘, 세 번째 칸을 누르게 됩니다. 세 번째 칸을 누르는데, 이 누를 때, 손가락을 디귿자로 많이 구부려가지고, 손가락의 끝을 가지고 누르게 됩니다. 손가락의 손바닥면으로 이렇게 누른다거나, 손톱과 손가락 살 사이에 끼워서는 안 됩니다. 손톱에 좀 가깝게 잡되, 손톱 사이에 끼워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칸이 이렇게 널찍합니다. 넓은 칸이 있는데, 여기에서 가능하면은 이내몸 쪽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이세 번째 칸에 쇠가 박혀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넘지는 말고 가깝게 당겨오게 되죠. 그 다음에 디귿자로, 손이 디귿자로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지는 이 기타줄의 맨 위에 줄을 누르게 됩니다. 맨 위에 줄을 누르는데, 이 줄이 기타에서 6번 줄이 됩니다. 요건 1번 줄, 요거는 6번 줄인데, 이 손을 여기 누를 때 바로 밑에는 5번 줄에 닿지 않기 위해서 덜어버리면은 이 손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우 좋지 않은 자세가 됩니다. 중요한 줄 소리는 이 줄과 6번 줄이기 때문에 5번 줄에 좀 닿아도 괜찮습니다. 이걸 안 닿게 하려고 덜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손은 완만하게 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게손이 들어가는데, 이 집게손, 1번 손가락은 위에서 세면은 두 번째 줄, 밑에서 세면은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칸은요, 두 번째 칸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맨 밑에 1번 줄, 요거는 6번 줄, 3 포지션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칸. 이거는 밑에서 세었을 때 다섯 번째 줄이고, 칸은 하나,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G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G 코드는 잡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맨 밑에 이거 하나만 쥐고 있어도 G 코드가 됩니다. 밑에 네 줄만 쳤을 경우에 G 코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잡지 않고 이 부분을 새끼로 잡고 맨 위에 3번, 2번,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잡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어떤 방법이나 틀린 거는 아닙니다. 좀 다를 뿐인데, 기타를 저와 함께 갖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해주셔야 따라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코드 진행에 있어서 이렇게 잡아줘야만이 초보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타를 저랑 함께 배우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는 습관이 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저와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코드에서 D7 코드로 가는 방법을 좀 보고자 합니다. D7 코드를 갈 때는 위에 두 개를 살짝 뗍니다. 이렇게. 위에 두 개를 떼버립니다. 그럼 이 손은 붙어 있죠. 이 손이 줄을 타고 두 번째 칸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칸으로 옮기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 엄지가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게 아니고 뒤에 엄지는 가만히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자마자 두 번째 칸에서 손이 이제 서게 되죠. 세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 줄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넘자마자 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켜손이 들어가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중지, 이거는 2번 손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는 맨 밑에 있고 두 번째 칸이죠. 집게손은 두 번째 줄에 들어갑니다. 칸은 첫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지 2번 손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칸은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D7 되겠습니다. 긁으실 때는 정확하게는 이제 아래 네 줄을 거는 게 정확합니다. 5분 줄까지는 약간 닿아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근데 6분 줄은 사실 다 긁어서는 안 됩니다. 코드에 해당되지 않는 음이기 때문에 약간 아래를 그냥 긁는다라는 생각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G를 잡는 거. 하나, 둘, 셋. 이것만, 하나, 둘, 셋. 이것만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제 D7을 설명한 것처럼 G를 잡은 상태에서 위에 두 개를 떼고 한 칸을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2번 줄, 3번 줄 D7을 잡고 그 다음에 다시 G로 올 때는 이두 개를 다시 뗍니다. 떼고 내몸 쪽으로 이 손을 붙여서 줄을 붙여서 오고 맨 위로 올라가고 5분 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줄을 한번 걸고 떼고 줄을 타고 두 번째 칸으로 가서 D7을 잡고 걸고 떼고 한칸 땡겨오고 G를 잡고 떼고 옮기고 2번 줄, 3번 줄, D7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